여러분이 추운 겨울 내내 이렇게 애 먹으면서 모여서 태극기를 흔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입춘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셔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영천에서 태어나서 여기 경북중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서울에 가서 객지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대구 수석하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저도 많이 흔들려서 저는 늘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졸업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 저 바로 운동권 선배입니다. 저분도 서울대학 다니면서 늘 반정부 대법원 하신 분이에요. 감옥에 늘 들락거린 분입니다. 저도 감옥을 두 번이나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 하는 것마다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정신 차렸어요. 40이 넘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새누리당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조국은 저같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 사람을 늘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시켜주시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태극기를 생각하면 저만이 아니라 저 자손 만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탈당하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새누리당에 들어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누가 보지도 했잖아. 누가 보지도 하고 니도 해먹었는데 그 아버지부터 니가 다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가면 어디로 가나. 가지 말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말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의리, 자기 당을 위한 의리, 자기 고향을 위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언론에 나는데 엄청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10년 하는 동안에 8년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단성 보궐선거할 때 저는 국회의원으로 와서 지원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지켜봤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이렇게 깨끗하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십니까? 뭐 돈 받을 일이 없어요. 국회의원 본급도 다 쓸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본급도 다 쓸데가 없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별검찰이 만들어서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또 했습니다. 핸드폰을 전부 압수를 했습니다. 고영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검찰에 가서 자기 핸드폰까지 다 내놓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중에 솔직히 아시다시피 서거 문드러진 사람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 정치 개혁을 한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은 사람이 청소를 한다고 할 때 빗기라 빗겨 엄마 이 때문에 오히려 더러워진다 이가 빗기면 깨끗해진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여서 우리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못된 게 생겼지만 마음이 좀 약합니다. 겁물이 많아요. 촛불을 흔들어내는데 촛불이 광화문에 꽉 차서 이거보다 한 몇백 배가 많이 찼는데 제가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촛불에 타 죽으면 왜 안 하나? 촛불에 끄신 내면 왜 안 하나? 얘라 씨. 겁이 너무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서병석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만나가지고 난리를 해요. 네가 그래가 되겠느냐. 네가 나서야지. 전부 다 저 우리 형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나도 나서는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래도 나는 아이고 생각해볼게요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깊이 자료도 찾아보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할 때 지금 들어가보지 거기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모든 재판 과정이 전부 다 찍혀가지고 한 몇십 시간을 봐도 못 볼 만큼 엄청난 양이 있어요 제가 그걸 요즘에 어젯밤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걸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 저 깊은 곳에서 은수야 뭐하냐 왜 너는 촛불은 두려워하면서 양심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보고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이 너 양심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제 후배들, 데모하고 운동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부 저를 말하면서 그 서근 새누리당을 나오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당신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이유서를 썼습니다. 그거 아무리 읽어보고 또 국회에서 그게 들렸다 해서 또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것도 다 찾아가고 저는 제 양심과 이 나라의 헌법과 이 나라의 법률과 이 나라의 모든 증거를 다 뒤져봐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그 국회의원이 먼저 탄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공산 침략으로부터 무너지고 쫓겨서 낙동강까지 밀려왔을 때 우리 선배들 청년 학도들이 군번도 없이 학생의 몸으로 온몸으로 이 공산 침략을 막은 공산 침략을 막은 성지가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 잘 살 수 없다. 우리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잘 살아본 역사가 없는 이 가난한 산이
80%가 되는 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를 넘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지역의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 네.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해보자는 이런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안 된다는 제철소를 포함해 만들어서 세계 제1의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리어커도 못 만들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고 고무신발짝 하나도 못 만들던 이 한심한 대한민국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 마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로 바로 비행기까지도 T-50 비행기, 여러분 그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기술 제1의 강국을 박정희 대통령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구 경북이 부끄럽다. 아니에요. 새누리당만 뽑으면 되느냐? 보수만 해서 되느냐? 아파도 뽑아주고. 아니에요. 다 뽑아주자.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놈들이 성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 대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법인세를 올리자, 지금 세금을 더 올리자. 여러분, 세금 많이 뜯어먹는 나라에 외국의 기업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세금 계속 올리고 계속 뜯어먹고 다 잡아넣고 이러면은 정부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다 가버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 거 보세요. 자기 나라 세금 법인세 35%를 15%로 깎아줍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서 우리나라 삼성도 미국에 들어오느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들어오라, 또 일본의 도요타도 미국에 안 오면 안 된다. 전부 작은 나라로 끌고 가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제1의 기업 삼성까지도 전부 해체하라고 하는 이런 정당,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를 구하고 북한의 핵 위기를 구해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미 동맹을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반미 대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족 자주를 외치면서 반미 대모하고 사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몰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을 이리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의 비행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의 비행장이, 군 비행장은 조용한 데로 어디 옮겨가지만은 대구 시민들이 250만이 되는데 비행장을 없지하면은 앞으로 비행기를 타야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세계로 가지. 이 글로벌 시대에 있는 비행장도 전부 다 뜯어내.
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대구가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광화문에 가면 사람 목 자르는 짝두 한두 대를 메고 다니고 상녀를 메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척에 꿰가지고 그거를 흔들고 돌아다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 속옷도 다 벗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배 위에 개를 두 마리 얹어놓고 이런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하는 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금 돌려주세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태극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정도 모이셔서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고 대한민국 진리의 힘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한번 구원을 외쳐봅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이렇게 제가 세 번 만세 세 번을 외칠 테니까 함께 크게 우리 청와대에서 혼자서 지금 꼼짝 못하고 감옥보다 더 고독하고 감옥보다 더 온갖 모함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